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지금이 초겨울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올 겨울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춥대요. 벌써 추워. 무서워.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 걱정이 하나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패션! 그래서 저 보미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여러분들의 개성을 하나하나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우터를 우리 무신사와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아이템은요. 아, 오늘 뭐 입지? 이렇게 고민이 들때 입을 수 있는 가장 기본 아이템입니다. 클래식한 네이비 아우터입니다. 전 우선 색감, 가장 기본템이어가지고 사실 어딜 가든 가장 많이 손이 갈것 같은 옷이었어요. 130년 역사를 지닌 워크웨어 브랜드 리. 리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통바지를 많이 입기는 하는데, 이건 살짝 라인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여. 거기다가 이렇게 가볍게 가디건 안에 걸쳐주고, 에이핑크니까 핑크색으로 제가 입어봤습니다. 덕다운 소재라서 굉장히 따뜻하고, 또이 밑단에 잘 보면은 이렇게 입밴드가 있어요. 진짜 추울 때는 사실 조금의 구멍도 바람 송송 들어오면 너무 춥거든요. 바람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또 여기만 입밴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매에도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벨크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였다. 거의 수갑이야, 이 정도면. 또 진짜 추울 때뭐 패션이고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냥 이렇게.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나 친구들 만나러 갈때 이렇게 좀 입어주다가 끝나고 들어갈 때 패션 필요 없다 할때 이러고 이제 동네 가는 거지. 이렇게 지퍼가 가끔 가다 보면 패딩에 이렇게 옆에 찝혀가지고 안될 때도 있고 잘안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막 다른 옷 고를 때가 있어요, 저는. 너무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봤더니 YKK 지퍼더라고요. 어쩐지 이게 계속 이러고 싶더라고. 여기 지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쫙 올릴 수가 있어요. 아니, 이 정도는 열어줘야지. 아니, 이 정도였으면 뭐하러 이게 있나.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추운데 안에 내가 이쁜 걸 입었어. 보여주고 싶잖아. 근데 좀 손에 힘을 줘야 돼, 이렇게. 좀 벌어줘야 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아무리 가까운데 편하게 가더라도 또 패션을 또 이렇게 포기할 수 없잖아. 계속 딱 눌러 써줘. 어때? 딱 열어주고 꾸안꾸 느낌인 거죠? 아, 편의점을 가더라도. 어때요? 이 다음은 말이죠. 핫플 갔을 때 사진 잘 찍힐 것 같은 아우터 제가 골라봤는데요. 바로 요 리우먼 레글런 숏다운 버터 요 아우터입니다. 우선 핫플 갈 때는 무조건 밝은 걸 입어야 돼요. 배경이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고 칙칙할 수도 있고 애매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무조건 밝은 거 입어야 돼. 이건 꿀팁입니다. 귀엽다, 색 너무 귀여워. 제가 또 웜톤이거든요. 요게 딱 웜톤 분들한테 딱잘 맞는 옷이에요. 어때요? 우선 귀엽습니다. 색감 자체가 굉장히 러블리하고 영한 느낌을 줘서 어디를 가든 약간 놀러 간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색감이고요. 요거 역시 덕다원에 입밴드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추운 겨울에 입기에 딱 좋은 그런 아우터입니다. 또 소매가 여기는 찍찍이가 없어요. 밴드로 돼 있고 이렇게 딱 보면은 숨겨져 있어, 손이. 약간 이렇게 숨바꼭질처럼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닫을 수 있고 여기도 열수 있고. 저는 딱 이렇게 입고 어떻게 할 거냐면 깔맞춤을 또 해줘야 돼, 알죠? 또 색감의 중요성, 이렇게 귀엽게. 그럼 저는 이제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뽀송이 여러분들,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어. 원래 피는 그래요. 저도 갑자기 찾아가요. 내 친구들 다 그래. 아, 뭐야, 갑자기? 이렇게 추운데 지금 밖에 한파인데? 그럴 때! 요거지. 꾸안 꾸. 갑자기 부르긴 했지만 또 친구가 뭘 입고 왔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자기는 다 꾸미고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급하게 나갈 때 입기 딱 좋은 커버낫 제품인데요. 여기 지금 소재가 위아래로 다르잖아요. 시의 열풍을 불러왔던 그 커버넛의 여성 라인, 커버넛 우먼이 트렌디한 느낌으로 정말 저는 딱인 것 같아요.
이 약간 글로시한 광택이 요즘에 굉장히 또 트렌디하잖아요. 약간 좀 힙하잖아, 그리고. 어때요? 힙하죠? Yes. 후! 이것만 입으면 약간 날 것 같고. 권상우 선배님 한번 나와주고.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로고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 위에요? 아,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이쪽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등짝 뒤에 있거나 이런 데 있을 법한데 진짜 약간 되게 위치가 신기한 곳에 있어요. 하단도 아니고 상단도 아니고 중단. 이건 자신감이죠. 나 커버넛! 이게 아니라 커버넛. 아, 그리고 요거 역시 밑에 스트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또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볼륨감 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그래도 좀 핏이 바로 떨어지는 거랑 또 조여가지고 볼륨감 있는 거랑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각자 안에 입은 옷과 맞춰서 이렇게 좀 조여서 연출을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다 투웨이네. 투웨이에다가 YKK입니다. 이거 YKK 광고 아니죠? 그리고 지퍼를 딱 보면은 이게 디테일이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지퍼가 여기 딱 쏙 숨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친구가 불렀을 때 나갈 수 있는 아우터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전 지금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가볼게요. 알겠어, 나갈게. 네, 이번에는 데이트하러 갈 때 뭐 입을지 고민된다면 이번에는 코트는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트 변해야죠. 데이트하러 갈 때 마음가짐부터 좀 변해야 되거든요. 손부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다리 꼬아주고 저는 이런 귀요미.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약간 떡볶이 코트 느낌만 보면 약간 마음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떡볶이 코트는 약간 좀 이렇게 길잖아요. 긴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숏으로 나오니까 전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 높은 혼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온이 굉장히 잘 됩니다. 내부 안감이 기모 안감을 사용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어도 따뜻해요. 딱 장갑을 낀 것처럼 손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냥 이 옷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데이트 나가는 룩 같지 않아요? 딱 봐도? 오늘 누구 만나나 보다. 좀 꾸몄네? 이런 느낌 나죠? 꾸안꾸 아닌데? 꾸꾸인데? 이건 꾸꾸예요, 여러분들. 꾸안꾸 아닌데요? 지금 머리도 닦고 지금 치마도 입고 이렇게 스타킹까지 신었는데 꾸안꾸라뇨. 꾸꾸꾸입니다. 이게 뒤에가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눈 오는 날 우산 딱 쓰고. 아, 추워. 아, 진짜 못 살아, 진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현타가 오고요. 뒤에 또 롱 코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난 귀엽더라고. 이것도 약간 전 데일리 룩으로도 많이 입을 것 같아. 안에 약간 후드 입고. 이것도 역시 단추가 세 개네요. 아, 잘 묶었어요? 아, 패션이에요. 원래 이렇게 언밸런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 때 어깨도 이러고 다녀야 되거든요. 어깨도. 전 그럼 이제 다 꾸몄으니까 데이트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번에는요, 여행 갈 때 가까운 곳 나들이 갈 때 이런 가디건 딱 어떻습니까?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팔레 브랜드가 약간 디자인이 굉장히 걸리시하고 좀 다채로운 색상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뒤에 보면은 굉장히 아트웍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난 여기 너무 귀엽더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누가 내 머리 따놓은 것 같아. 이 포인트 이런 작은 디테일이 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한땀 진짜로 무슨 장인이 따온 것 같은 느낌의 디자인 아닙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정말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가디건입니다. 어머머머, 이 박스도 왜 이렇게 귀여워? 오, 귀여워! 색감이 저같이 웜톤인 분들께 딱이에요. 약간 파스텔톤. 목도리 보통 다들 어떻게 매세요? 귀엽지 않아요? 아, 귀여워. 자꾸 내 얼굴 보고 귀엽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기애가 강해요? 아니, 나 지금 발견했는데 손가락이 뚫려 있어요. 진짜 티 안 나게. 어, 뭐야, 이거 빵꾸 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좀 뚫린 거 같아요? 모르겠죠? 파파라치, 파파라치. 다른 색깔 안 뚫려 있어요. 이게 핑크로 깔맞춤 나들이 의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제가 MBTI 앞이 극아이거든요. 한 99%가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분들이 입기에 딱 좋은 아우터, 그리고 등교길, 학교 등교길에 입기에 좋은 아우터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팔렛의 하이넥 넉다운 숏 볼륨 푸퍼입니다.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앞에는 굉장히 좀 숏으로 좀 짧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삐쭉 튀어나왔죠? 길이감이 앞뒤랑 달라요. 좀 뒤에를 좀 가리고 싶다, 쏙 숨고 싶다, 그래서 아이입니다. 좀 민망한 상황이야. 그럼 그때 이렇게 딱 올려주는 거지. 아, 진짜 하다가 지나갔어. 민망한 상황이? 그럼 다시 이렇게 내리는 거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나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아우터입니다. 아, 어깨 아파. 아, 이게 또 보면은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습니다. 아, 구명조끼 같죠? 느낌상 뭔가 날 보호해줄 것 같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것도 모자를 딱 쓰면은 또 귀요미 느낌이 살짝 있어요. 뭔가 눈 오는 날 나 잡아봐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나 지금 엄마 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포근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시야가 좁아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앞에 카메라 우리 뽀송이들밖에 안 보여요. 되게 안정감을 준다. 전 이건 집에서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입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하면서 울려요. 지금 내 목소리가 이 안에서 들려요. 그래서 노래 연습하기에 좋다. Mr. Chu 이렇게 할 때 내 귀로 들리거든요. 옷 사면 이렇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진짜 포근해. 와, 지금 태어난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지금 흥해. 그리고 정말 색상도 너무 쨍하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게 딱 이 채도랑 색감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좀 잘 어울리고, 그리고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또 너무 또 달랍지 않은 옷이어서 딱 그냥 어울리는 어떤 옷에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볼륨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게 딱 가방만 딱 내면은 고등학생 같죠? 어떤 교복에도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는 패딩이었습니다. 네,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아우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옷이라는 건요 말이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슬플 때는 어두운 옷도 입기도 하고, 내가 밝을 때는 밝은 옷도 입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는 이 옷을 입고 싶고, 설렐 때는 이 옷을 입고 싶고, 많은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좀 옷으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우터 옷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개성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올 겨울이 너무 춥다고 합니다. 진짜 큰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아우터 잘 챙겨 입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우터들은요, 무신사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고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뽐뽐뽐 뽐이었습니다. 안녕.